자,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 시청자분의 그 실전 대국을 가지고 저희가 복기를 해드리는 영상입니다. 좀 평소에 굉장히 좀 경솔한 선택 때문에 그래서 항상 자주 진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긴 바둑을 보내주셨는데 이긴 바둑 말고 진 바둑을 다시 받아서 저희가 복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시청자분께서 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좀 굉장히 좀 매운맛으로 좀 복기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진짜 꾸짖을 때는 정말 확실히 꾸짖는 그래야지 이제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러면 시청자분의 흑번으로 대국이 시작이 됩니다. 아, 적극적. 뭐에 적극적이에요. 예, 저기 여기만 보면은 유창혁 사범님이에요. 지금까지는. 예. 아, 뭐 이제 귀를 안 두죠. 예, 상당히 바로 그냥 전투적인 것 예, 같아요. 굉장히 바로 싸움을 걸고 있어요. 네. 아주 욕심이 보입니다, 벌써부터. 이제 이게 네. 이뭐 화점에선 옛날에 나왔잖아요. 예, 이창호 정석이죠. 예. 자,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생각하면 네. 백이 이미 손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 정석 자체가 이미 안 나오는데 이미 이 지금 시대에는 안 나오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벌써 한줄 차이가 나잖아요, 이게. 그렇죠. 네. 백이 이미 손해봤어요. 그렇네요. 한 칸이 밀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단 얘기는 뭐냐면, 여길 이제 실전에 이었거든요. 네. 여길 이으면 안 된다는 거죠. 백이 이미 손해봤기 때문에. 네. 실전에 이어서 이제 싸움이 됐는데, 네. 여기 두면 돼요. 그러니까 백이 손해봤으니까. 근데 4급에서는 저한점 끊어먹히는 게 굉장히 커 보여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었을 때, 위로 이었을 때, 백이 아래를 끊어먹는다면, 흑은 어떤 식으로 이제, 다음 수를 이제, 주어갈까요? 뭐 초반에 패권 없으니까 자신 있게 단수 쳐도 되고요. 네. 사실 빠지어도 되고. 네. 빠져도 뭐 이미 백모양이 너무 이제 뭉쳤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도 괜찮고 손을 빼도 됩니다. 초반이라서 네. 넓으니까요, 바둑이. 그리고 실제로 지금 화점에서 일어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되게 확실히 지금 이상합니다. 네, 이제 뭐 포기할 수 없는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빠지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예. 아, 끊었는데 뭐 이제 여기 행마를 할때 가장 안 좋은 건 이제 이쪽으로 단수 치는 거고요. 예. 나가는 순간 이제 어이, 대책이 없고요, 이건. 어떻게 두질 못해요. 위를 잇자니 저기 오른쪽이 걱정이고. 그게 아니면은 이제 뭐 이쪽으로 단수 치는 쫙 이제 시원하게 이런 방법이 있어요. 바꿔치기군요. 근데 이건 그래도 아무래도 흑은 너무 넓어서 불확실하고 백은 이제 확실한 큰 집이기 때문에 네, 좀 맞습니다. 불만이죠, 흑이. 네. 그래서 늘어서 싸운 건 맞는데 네. 맞는데 이미 이제 끊겨서 고전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여기를 이새 3선을 이은 게 일단 이 고전의 시작이죠. 소탐 예. 대실이었다. 네, 여길 살리는 건 맞는 판단이에요, 그래도. 지금은 그 바꿔치기가 아니라 싸워야 될 장면이군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지금 이한 점도 살렸는데 이한 점을 버릴 순 없어요. 체면상. 그렇죠. 예. 네. 자, 이제 또 4급 닿지 않은
고급스러운 시음이 나왔어요. 네. 사실 이 날일자만도 굉장히 훌륭한데. 네. 날일자도 더 숨막혀요, 날일자도 예, 보니까. 사실 날일자가 정수에 가깝죠. 네. 네, 뭐 이것도 훌륭합니다, 일단. 사실 누르려고 하는 것까진 좋아요. 네, 맞습니다. 아, 이 사급 본능이 나왔어요. 네. 절대 살려줄 수 없다. 그렇지. 아, 뭔가 뭐한칸 뛰자니 흙이 산것 같고 나는 집이 없거든요. 네. 네, 무리죠. 말이 안 되죠, 이건. 대물입니다. 이제 끊고 눌러 잘 뒀어요, 이건. 네. 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미 지금 또 백이 대책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둬야 돼요, 중앙도 이거? 지금 너무 얇고 여기도 씌우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일단 여기 뒀어요. 이 바둑, 근데 이거 흙을 잡으면 우리 시청자분 어떻게 진지 제가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 이게 백을 좀 괴롭힌 수단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네, 아우, 지금 너무 마치 그 뷔페에 온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딜 둬도 흙이 지금 재밌는 이 언저리 아무 데나 갖다 놔도 될것 같아요. 상황이에요. 네. 아, 저는 일단 제가 만약에 흙이라면 한번 젖혀보고 싶네요. 네. 젖히는 것도네. 젖혀도 사실 뭐 이 둘 중, 두 개를 다 살리긴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저는 뭐 이제 뭐 이런 것도 생각나고. 아, 그한점 잡으면 큰일 납니다. 예. 뭐또 고급으로 가면 뭐 이런 것도 생각나는데. 아, 세점 중앙에 급소. 예, 근데 뭐 이런 수는 둘 필요 없고. 네. 날일자로 나가도 되고요, 사실. 그렇죠. 뭐 어딜 예, 둬도 아무 자리를 흙이 둬도 막을 리가 사실 백이 없어요. 재채기 없어요, 원래는. 네. 이걸 어떻게 네. 지졌는지. 네. 근데 여기를 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목표 설정이 잘못됐어요. 네. 얘를 지금 중앙을 공략해야 되는데 우변을 잡겠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0점 조절이 지금 지금 잘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꿈이 큰 거죠. 이거는 두다 보면 원래 잡히는 돌이고 그렇죠. 우변은 백이 달리면 살기 때문에 네. 지금 이세개다 잡으려고 하는 거죠. 지금 어떻게든 지금 서로가 상대방의 그런 뭐랄까 눈에 보이는 그런 근거들을 뺏으려고 하고 있는데 너무 그렇죠. 허술해요, 예. 지금. 그 자기 몸을 전혀 안 돌보고 있어요. 이게 공격만 하는 4급이. 거지. 이게 4급이에요. 예. 자, 백은 그러면 잘 응징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기 몸을 돌볼 생각이 없어요, 그냥. 상대 사는 것만 방해할 생각에 지금. 지금 백은 우상기를 돌본 거예요, 지금. 뭐 나왔어요. 뭐 대책이 없죠, 백은. 네네. 이제 여기서 사실 두고 싶은 수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떠오르는 거는 이런 거고요. 뭐 백이 어떡하나요, 이걸? 이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고, 뭐, 여기 붙이는 수, 뭐, 예, 실전처럼 날짜 한 수도 훌륭하고요. 지금 백의 약점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백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뭐, 백은 정수는 원래는 여기 나가야 되죠. 네. 뭐, 어떻게든 세 점을 그냥 움직여 나가야 돼요. 그렇죠. 아. 될 리가 없는 수죠, 원래는. 아니, 그러니까 저렇게 뒀다라는 것은 뭔가를 봤다라는 건데, 뭘 봤을까요? 우리가 한번 그 예상을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그냥 뭘 봤다기보다는 그냥 흙을 끊어놓고 나가면 흙은 어쨌든 가둬놨고 내가 나가면 싸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그냥 그런 무조건. 거죠, 네.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이거랑 이 지금까지는 네. 네네네. 그냥 두 개가 연결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냥.
뭘본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예. 잘로 끊었어요. 뭐 이것도 훌륭하고요. 사실 아까처럼 했어도 뭐 아까랑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아, 근데 이건 좀 고급 이것도 슬기예요. 좀 고급이긴 하죠. 4.8, 4.8. 네. 근데 뭐 실전처럼 이렇게 해도 대책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게 더 깔끔한 것 예, 같아요. 깔끔해요, 이것도. 자, 밀었나요? 예. 아, 밀고요. 자, 이게, 자, 4급이잖아요? 네. 아, 이거 좀말 조심해 주세요. 우리 시청자분이십니다, 거기. 네. 자, 이, 지금, 방송을 보시는 4급 분들이, 네, 뭐한 1급에서 5급 예, 그 사이에 계신 분들. 한 자리 급수 여러분. 네. 이걸 잡아라. 문제로 나왔어요. 네. 그럼 이거를 못 푸는 한 자리 급수가 있을까요? 문제로 내면? 문제라 그러면은 전풀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이 책을 보고 이걸 풀어라. 네네. 그러면 다풀것 같은데? 그쵸. 심지어 답이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한세개 있어요. 세 개. 네네. 지금 공배가 안차 있더라도 장문이라는 그 바둑의 규칙만 안다면, 예. 그런 수법만 안다면 이건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당에 떠오르는 게 이거고요, 일단 첫 번째로. 네. 네네. 예. 두 번째는 이겁니다. 똑같아요, 근데 사실 한 칸하고. 네. 이것도 죽었어요. 더 들어가면, 이런 데 두고 있어도 사실 대책이 없어요, 그냥 백은. 그렇죠. 예. 둘중 하나 죽었거든요. 네. 여섯 점이. 아, 근데 여기를 뒀다는 거는, 아, 이거는 네. 지금 다른 욕심이 있어요, 지금. 그렇죠, 네. 아까랑 똑같아요. 여기를 둘 때랑 심리가 똑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돌두 개는 이미 죽었다. 두다 보면 다 죽을 거니까. 맞아. 지금 여섯 점이 문제가 아니라 이두 점이 더 요석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런 생각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은 그 우변에 지금 끊어져 있는 내 흑돌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지금 굉장히 지금 겁을 내고 계신 거예요. 네, 지금 보니까. 근데 그게 겁이 나면 이어서 좀 잡으면 되는데. 아,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보입니다. 안 보일 정도로 무서운 상황입니다. 아니요, 이두점 잡히는 게 두려운 거죠. 나는 지금 다 잡아야 되는데, 여섯 점은 성에 안 차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부분만 보고 계신 거예요. 조금만 더 시야를 넓히셨으면은 보이셨을 텐데 아쉽습니다. 자, 일단 이 장문을 놓친 것 때문에 엄청 어려워졌어요. 네, 예, 누가 잡는지 모르든. 지금 자칫 잘못하다 우변 흑돌 다 갑니다. 지금도 엄청 고급 슬기를 하면 이 일곱 점 잡을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예, 이게 좀 긴데, 네. 일단 젖힙니다. 네, 단수치고. 단수를 치면 더 쉬워지고요. 네. 이런 원래는 그냥 젖히는 게 정수예요. 네. 이제 여기까지 외길인데 네. 이걸 딱 호구를 칩니다. 아, 예. 이건 나가야죠. 네. 그리고 하나 더 밀고 날이자를 딱 하면 예, 잡았습니다, 이거. 아, 가셨나요? 아, 그, 저, 흙, 네 점은, 뭐, 백이 취할 수는 있어도, 중앙에 백돌이 잡히면 바로 끝납니다. 아닌가? 아, 너무 깊어지네요, 이건. 네. 뭐, 한번 따라가 보죠, 뭐. 근데 이거 안 잡히는 것 같아요, 제가 다시 보니까. 네. 아, 이거 지금 신군더 지금 수익기 오류가 예, 났어요. 오열이 났어요. 예. 정신이 없다, 바둑이. 네. 안 잡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먼저 치면 사실 이게 지금 이쪽 모양이 더 나빠가지고, 그, 더 그럴 안수 되는 있죠. 것 같은데. 아, 조심하네요, 그렇게 되면. 일단 그러면 이제 실제로 늘었는데 이건 이제 정수로 하고 보입니다. 네. 아, 오히려 이게 더 좋네, 지금.
고양이. 아, 근데 이것도 잡히진 않네요. 네. 한 100이 이제 명이 깁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흙이 더 위험해요. 네, 근데 이거 고급 슬기예요. 네. 네. 실전에는 그 아까랑 심리가 똑같아요. 지금 여기 이 백돌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이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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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잡을 거니까 이 4점이 훨씬 아까운 거죠. 그래서 이걸 살리고. 우리 시청자분 이 욕심만 좀 버리시면은 유단자 갑니다. 네네. 아, 참. 더 한번 진행 보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좀 다른 의미로 좀 봐두기 재밌습니다. 예. 자, 이게 또 꿈은 큰데, 이 두는 수들은 또 소심할 때가 있어요. 이게 지금 세개다 잡고 싶으면 이한 점은 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좀 그러면 어렵긴 안 되죠. 하지만 이한 점으로 잡는다고 백이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뭐 저치면 어떻게 되나요? 저친다. 100이. 저 치면 뭐 이제 조여 들어가서 자체로는 못 네. 살죠. 물론 뭐 그렇죠. 바깥에가 있긴 한데, 네. 일단 자체로는 못 살기 때문에, 그니까 네. 이 꿈을 크게 가지려면 이런 돌은 신경을 쓰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니까 이게 머릿속에 잡으려면 근거를 뺏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보면 되는데요. 네, 그렇죠. 이것도 너무 작다. 그 꿈은 큰데 이제 수가 소심하면 안 되거든요. 꿈이 크면은 이제 수들도 이제 다 와일드 해줘야 되는데. 맞아요. 예, 두는 수는 또 소심하고. 근데 저희가 이 바둑을 선택한 게좀 쉽다, 쉬워 보여서 한 건데, 이게 점점점 설명하기가 좀더 모호해지는 느낌이네요. 이게 지금 그냥 개싸움이에요, 이제. 예, 네, 속된 그러니까요, 말로. 지금. 예. 네. 짚어드릴 때가 많아요, 지금, 예. 의외로. 예. 네. 아, 이런 거는 또 이제 엄청 과감하고요. 이게 되는지 안 네. 되는지 사실 한참 봐야 되거든요, 수를. 여길 끊어왔을 때. 이건 안될 거고요. 이게 지금 흙이 훨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봐야 되거든요, 일단. 네. 100은 이게 지금 수가 되든 말든지 사실 원래 이렇게 뒀어야 됩니다. 그렇죠. 버리고. 예. 여기 뭐 우변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 전체가 중요해요. 싸움이. 그리고 여기는 과연 흙이 되는지. 예. 제가 볼땐 흙이 안 되거든요. 이게 뭐 꾸역꾸역 살 수는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건 살긴 사는데 이건 뭐 예, 박살 났죠, 완전히. 이거는 우변 흑돌 다 죽습니다. 그렇지, 뭐 여기도 찌르면 죽으니까. 여기 뭐, 밖에서 두는 것도 잘안될 겁니다, 아마. 제가 깊게 술기를 하진 않았는데. 그냥 안 되게 생겼어요, 그냥 모양이. 여기가 빅나면 지금, 여긴 빅인데, 이제 여길 찌르면 이게 다 죽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러니까 백은 뭐 이게 우변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사실은 이게 다 뚫었어야 됩니다. 근데 일로 끊었죠. 이거는 이제 네네. 4폭이죠, 원래는. 아, 그러니까 이게요. 예. 뭐이 우리 시청자분도 그렇고 이 상대도 그렇고 뭔가 좀그 집안에 좀안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아 지금 보니까. 그냥 스트레스 풀려고 이렇게 펀치 치듯이, 응? 그 우리 그 펀치 기계 치듯이 그냥 냅다 계속 치고만 있어요. 뭐안 보여? 뭐 치다가 사람이 지나가는데도 치고 동물이 지나가도 치고, 어? 근데 이제 뭐, 그 의사들이, 취미가 게임이다. 이런 얘기를 환자가 하면은, 게임을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쌓인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 의사들이. 그렇죠. 예, 근데 그런 맞습니다. 상황이에요, 딱. 스트레스를 맞아요. 풀려고 왔는데, 예. 더 쌓이는 상황이에요, 스트레스가. 안 되죠, 지금 100이. 늘며 이어서. 이 어떡하지? 빵 때리면 아. 졌어요, 그래서. 이러면 올 흙이 이겨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아, 그래도 이 지금 화나서 여길 단수 치진 않았네. 아, 다행입니다. 이건 진짜, 예. 이게 이제 진짜 죽은 건데.
네. 이제 여기서 약간 냉정 찾았어요. 예, 냉정 왜냐면 찾고. 빵 때림 좋기 때문에. 예, 사실 끝났거든요, 바둑은 지금 원래 똑바로 두면. 네. 아, 그러니까 이런 이제 뒤를 미는 수. 이런 건 이제 두면 안 됩니다. 이게 그 네. 이 날 일자 사이잖아요. 그렇죠. 날 일자가 뚫리는 거는 우리가 빵 때림 30집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런 것도 30집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 날일자, 뭐, 우화기 날일자 이런 데 뚫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거예요. 행마가 이렇게, 이런 걸 뒤로 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맞아. 이게 술안 읽더라도 본능적으로 아 내가 밀었을 때내 모양이 뚫린다라고 했을 때그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 이게 지금 뭐, 여기를 둬서 잡을 게 아니면, 그냥 건드리지 말든지, 잡고 싶으면은 이렇게 멀리서 씌우는 수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이거를 수익기를 해보고 뭐야 잘안 잡히네 이러면은 이제 여길 미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데를 두는 거죠. 그렇죠. 예, 그냥 다른 데 이런 데 좋은 데를 두고 두면 늘면 돼요 그냥. 그렇죠. 저한칸 뛰는 예. 수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면 실전처럼 되면은 나중에는 저 중앙에 흑돌이 또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모양이 뚫렸기 때문에. 예. 아니면 이제 좀더 깊게 들어가면 지금 우변이 흙이 못 살았으니까 여기 살아도 어떤지요. 아, 냉정하게. 예. 아, 지금 그렇죠. 우변 지금 이 백하고 이 흙수상선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예, 깊이 술기는 할수 없고 예. 여기 지금 살아도 어떤지 예. 거기 살아놓으니까 우변하고 중앙에 백돌하고 어우 지금 둘중 하나 죽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그냥 여기 씌워서 뭐다 잡는 걸 생각하든지요. 그렇죠. 아 이런 진짜. 거는 일단 예, 이런 데 미는 건 없다 그냥 바둑에. 예. 네, 없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손 따라 들면 안 되고요 원래는. 네. 이건 안 지켜도 되거든요. 우변은 살아있다고 착각을 한 건지 예, 모르겠지만 그냥 사실 살면은 이건 그냥 자동사입니다. 예, 뭐 여기는 걱정할 게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좀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요, 신사범. 그냥 저기 그 쌍립 씁시다. 저 살지 말고 쌍립은 어때요? 쌍립. 여기요. 예. 조금 걱정되니까. 그리고 어떤가요? 이거는 조금 수상전이 좀 힘들까요? 이게 일단 이 사급은 네. 이 수상전이 딱 벌어지면요 네. 술을 다 메우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결과.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살아놔야 돼요. 네, 확실하게 살아두고. 맞습니다. 중앙에 흑돌이 죽지만 않으면 되니까요. 이거는 고수들도 이거 끝까지 뭐 이렇게 몇번 해봐야 알거든요. 예, 아, 저도 못 읽어요. 예, 그래서 이런 건 빨리 살아놔야 됩니다 원래는. 네. 받았어요. 아, 근데 백도 받아줬는데 됐네. 이제 살면 되네. 저 살면 돼요. 아, 근데 이걸 왜 두나요 도대체. 자, 여기는 이게 지금 헷갈려서 그런 것 같은데 패가 아닙니다. 예, 그냥 지금 여기는 입구자예요. 입구자는 한쪽을 씹으면 한쪽을 이으면 됩니다. 이거 만약에 그 네. 우리 신사범 이세돌 바둑도장 출신이잖아요. 예. 이세돌 바둑도장에서 저런 수를 둔다. 네, 4급이. 이거 어떻게 네. 됩니까? 집에 가야죠. 아, 집에 가야 됩니다. 예. 이거 쫓겨나죠. 학원비 환불 없습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바둑을 그만둬야 돼요. 네, 그 기재 없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바둑을 전문적으로 하려고 하는 친구들 한해서 그런 평가가 나온다라는 거. 근데 저거는 진짜 근데 도무지 내가 이해를 하고 싶어도 이해가 안 되네. 그패 모양이 헷갈린 거예요. 패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굳이 조사를 들어가 보면 그런 것 같은데 약간 뭐 상대 약 올리려고 근데 지금 이 두어가는 호흡들을 보면 상대를 약 올릴 만한 여유가 없거든요 지금 흑 입장에서는. 아 이거
근데 저걸 이어도 좋아요. 근데 지금 뭔가 느낌이. 예. 자, 여길 이겼어요. 이것도 참 충격적이죠. 저는 이거랑 뭐가 더 충격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도 저 흙, 저 공매매 궁계 더 심해요. 그래도. 이것도 사실 그냥 공배거든요. 근데 백은 지금 붙이고, 저기 이을까 했는데, 아, 끊기는구나 하고 다시 반성을 하는 수란 말이에요, 저수가. 근데 안 끊기죠, 원래는. 네. 예, 못 끊습니다, 지금. 예, 못 끊어요. 못 끊는데, 이제 착각을 한 거죠. 맞습니다. 근데 여길 잃을 거니까 붙이지 말든지.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충격적인 건 이게 더 충격적일 수 있는데, 냉정하게 뭐가 더 악수냐 그러면은 백이 둔게 훨씬 악수입니다. 아, 그러니까 저 이은수는 아예 그 기준선에도 없는 수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한 수신 거고, 네. 이건 한 수신 걸 넘어선 거죠. 아, 훨씬 그렇죠. 손해죠, 훨씬. 네네. 어우, 잡으러 예, 갔어요. 잡으러 갔어요. 아, 여기 이은 거는 참 이제 대단한 수입니다. 좋은 수예요, 좋은 수. 네. 그냥 막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막으면 이렇게 찌를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결과적으로, 모양이 이렇게랑 비슷하게 돼요. 그건 네. 뭐냐면, 그러니까 뒤로 돌아가면, 여기서 이걸 막았고, 이교환이 된 거랑 똑같아요. 아, 그렇네요. 아, 그러면 그래도 그냥 한수준 거죠, 거기. 네. 줄어들었어요. 원래는 여기 이어서, 하나, 둘, 셋, 일곱. 이렇게 일곱 수가 돼야 맞는 건데, 흑이 일선을, 단수를 쳐줬으면 다섯 수가 되죠, 이건. 그러니까 백이 둬서 여섯 수여야 되는데, 다섯 수까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냥, 수상전에서 한수 넘게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은 거는 사실 알고 뒀는지 모르겠지만 엄청 훌륭한 수다. 아, 저거는 본능적으로 든 수예요. 제가 예. 보니까. 예, 맞습니다. 맺고 들어가고. 네. 이건 뭔가요, 근데? 수상전 할 거면 이제 뒤에 수를 늘려야 되는데. 아니, 저 무조건. 그렇죠. 네. 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기를 흙이 끊었다라고 하는 거면은 이제 질 일이 없는데요. 그렇죠. 여기를 이었으면 이제 거꾸로 흙이 죽었고, 그렇죠. 지금 그러면 이, 이제 뭐, 백흙 다, 지금 103군데가 다 걸려있는 지금 요석이기 때문에 흙이. 지금 여기를 상병과 백이 이었다면, 병력 백이 엄청 좋은 바둑입니다, 원래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예, 횡재를 했어요. 이걸 왜 막았는지 모르겠지만, 예, 일단 끊어서 횡재를 했죠. 이 보신 거는 도대체 무슨 뜻인지, 따면 뭔지. 저 부분은 그냥 넘어갑시다. 예, 왜냐면 넘어갑시다. 그냥 한 수를 4급 메웠다고 길이도 생각할게요, 그냥. 그리고 또 4급 길이는 저거 이 수상전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자, 이거 넣은 거. 자, 이거랑 맥락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뒀으니까 그냥 둔 거예요. 손 따라 뒀다. 그렇죠, 네. 전형적인 손따라두기죠.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다시 생각해 보니까 뭘 착각해서 둔게 아니라 그냥 상대가 두니까 둔 거예요. 네, 이거 집에 예, 가야 돼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이거랑 맥락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좀 매운맛을 해달라 그랬잖아요. 네. 이런 일련의 이런 뭐랄까 정말 상대가 손이 실제 그 오프라인 대국이었으면 두자마자 바로 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네. 그 돌통에 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좀 매운맛을 해달라 그러셨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계속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시면은 기력 향상이 그런 목표를 두시면 안 됩니다. 네, 이러면 그냥 4급이에요, 계속. 네. 평생 4급에서 네. 사셔야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칭찬할 만한 수가 아저 우변에 저그 예. 예, 여기 수상전에 이은수, 그 네. 좋은 수 저거 말고는 없어요. 지금 보니까 자 근데 이게 이 바둑을 크게 예, 졌습니다. 흙이 졌습니다, 이 바둑을. 계속 수순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욕심 가득한 수죠. 상대방 집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자기 집은 엄청 크면서.
현대 집을 아예 그냥 제로로 만들 생각이죠. 이 싸우는 와중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바둑은 네, 항상. 맞습니다. 지금도 이런 데 두면 엄청 많이 좋아요, 그냥. 백이 이길 데가 없어요, 사실. 그렇죠. 지금 중앙에 저 백돌도 지금 한 집도 없습니다. 예. 백도 이거는 너무 느슨하다, 원래는. 아까 흑이 둔 자리 이런 데는 가야죠. 그건 너무 어려우니까. 뭐, 어쨌든 수습을 했는데 또 들어왔어요. 지금 서로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아, 근데 좀 불안한데요. 뭔가 흙이 예, 불안합니다. 아, 뭐, 이 정도면 훌륭하게 받고 있어요, 지금. 죽을 궁도가 아니니까요. 예. 이런 건왜 뒀는지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뭐, 훌륭하게 뭐, 살았어요, 어쨌든. 네, 죽을 일이 없어요. 뭐, 안 둬도 되는데. 아, 네. 지켰고. 이제 백은, 그러니까, 백이 이런 데 있는 것도 다 똑같아요, 지금. 그냥 손 따라 두고 있어요. 아, 이게 빅도 아니군요. 백도 아닌데, 네. 사실 이게 빅이라 쳐도 여길 두면 안 됩니다, 원래는. 둘 그렇죠.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바둑판에. 네, 지금 저기 둘 상황이 아니죠. 예. 왜 메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손을 빼도 흑돌이 죽는 게 아니라 빅이기 때문에. 빅도 아니에요. 흑이 잡았어요, 손을 빼도. 아, 손도, 아, 한수도 여유가 있네요. 예, 이게 메꾸면 아, 잡았잖아요. 그렇죠. 잡았는데. 물론 빅이어도 두면 안 되지만. 네. 예, 심지어 흑이 잡았는데도 지금 한 수를 메꾼다는 거. 그러니까 손 따라 두는 게 얼마나 지금, 예, 문제인지 보여주는 거죠. 저런 것만 안 했어도 이거 예. 진짜 일단 금방 가는데. 근데 다시 이제 뭔가 또 탐욕이 나왔어요, 다시. 아, 이것도 원래는 좀 잘못된 음수 같은데, 어쨌든. 아, 근데 이건 어려워요. 저기서 네. 드는 것은. 자, 이쯤 했으면 원래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네. 예, 이 항상 수를, 이 수를 두고 있어도 다른 데를 보고 있어야 돼요, 원래는. 예,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항상. 근데, 뭔가 돌이 놓이면 거기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한 제한 시간이 2초 바둑이면 저희가 이해하겠습니다. 2초. 2초 바둑이면 아 2초라서 이렇게 되셨구나. 아 근데 이거 분명히 제한 시간 2초 바둑 아닙니다. 아, 백도 메꾸는 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손배도 비기기 때문에. 네. 예, 지금 딴데 둬도 뭐 비기죠, 이거. 똑같아요, 그냥. 네. 아 근데 사극을 벗어나려면. 신사부님 예. 그런 디테일한 건요 그냥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지금 예. 저 너무 궁금해요. 이 흙이 왜 도대체 진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넓혔을 때도 지금 딱 봐도 여기보단 중앙하고 이 대마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뭔가 돌이 여기로 가야 되는데, 네네. 네, 들어왔어요. 이건 진짜 지금 상대 집을 하나도 인정 안 하는 거죠. 네. 네, 예. 그러니까 여기 넓히면 여기 깨고, 또 여기 두면 여기 깨고, 뭐 이런 생각이에요, 그냥. 예, 맞습니다. 자기 몸을 전혀 돌보지 않는. 아니, 지금부터는 바둑 이기고 지우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서로의 그런 감정 싸움 중이에요, 이분들. 아, 뭐, 백은 분노했죠. 지금 내, 원래 내 집이라고 벌렸는데. 잡으러 오고 있죠, 당연히. 내 집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아, 뭐, 여기서도 막아요. 지금 초반에 여기 막은 거하고 똑같아요. 예, 자기 맞습니다. 몸을 전혀 돌보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렇게 가야 돼요. 지금은 하다가 지더라도 저렇게 둬야 됩니다. 형세가 네, 이해가 갑니다. 지금은 아, 잠깐만. 일단 복잡해졌어요. 네. 지금 그러면 흑이 실패를 한 거죠. 흑이 원래 엄청 좋았으니까. 맞아요. 흑은 원래는 뭐 그냥 이런 데 씌우고요. 네. 뭐 좌변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다시 이런 데 두고 두면 뭐 좌상기가 잡히든 말든 흑이 엄청 유리합니다, 지금. 그렇죠. 예, 하변 뭐, 뭐 살지도 모르겠지만
하변 살아도 그냥 정확히 잡으면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아 뭔가 내가 많이 유리한 것 같은데 어 여기선 좀 져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형세 판단이 필요하거든요. 그, 뭐, 디테일한 수는 사실, 이건 그냥 기령 문제이기 때문에 되게 하긴 그렇고, 좀 이제 큰 그림을 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이제 뭐, 고급스러운 막 묘수 뭐 이런 거는, 나중에 할 일이고요. 맞아요. 눈앞에 뭐가 막 이제, 아, 이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이걸 잡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네, 예상대로 이걸 잡으려고 하고 있죠. 네. 아니 근데 뭐 흑입장에서는 뭐 잡아도 되고 안 잡아도 되고 지금 뭐 늘리면 안 봅니다. 지금. 좋습니다. 이게 좀 나오면서 복잡해지고 있어요. 네. 변화가 생기고 있다. 아, 자, 이게 일단 거의 첫 번째 패착입니다. 여기 쉬운 아, 그게 것이요. 배짱이에요? 그렇죠. 아, 예. 일단 갈라야죠. 아, 그렇죠. 쉬운 길이 있었어요. 예, 뭐, 사실 나오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거 잡으면 돼요, 이거. 맞아.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서로가 놓치고 있는데, 여기 이게 지금 비상구가 있습니다, 항상. 맞습니다. 예. 자산기는 잡힌 게 아니에요, 아직. 그러니까 그냥, 나오고 있으면 돼요, 이 중앙을. 근데, 이건 지금 자기 일단 문을 잠갔죠, 스스로. 아니, 설마 통째로 잡으려 그러나? 아, 연결시켜서. 네, 통째로 큰일임. 그거는 이제 서로 실력 차이가 많이 날때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하여튼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가 보기에는 뭐 흑이 뭐 나쁠 건 없습니다만 그래도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보이니까 다 찌르고 있어요, 그냥. 사실 이렇게 끊을 거면은 아까 그냥 멀리서 뒀으면 그렇죠. 됐는데. 자, 여기 막은 것도 지금 의지가 보이죠. 지금 수상전이다. 이렇게 나이브하게 느슨하게 둬서는 수상전 질것 같다. 한 수라도 더 믿고 한수라도 더 계시다는 거죠. 줄이겠다 이런 거죠. 아, 하지만 예.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아요. 아, 이게 일단 충격적입니다. 근데 밀면 되는데. 우리가 이한 칸은 끼우면 막으면 됩니다. 예, 여기를 아니어도 돼요. 이거는 이제, 이런 걸 무슨 문제라고 해야 될지. 사실 4급이면 여기를 아니어도 된다는 건 알고 있을 텐데.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지금은 왜냐면 이제 대마를 잡았다. 뭐 대마를 잡을 수 있다. 뭐 이런 마음에 지금은 조금 냉정함을 좀 잃으신 상태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지금 저수는. 근데 이건 복잡해요. 이 백이 6수거든요. 네. 대마가. 그럼 6수가 될까? 일단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사실. 아, 이것도? 일단 수상전이 한 수가 급한데? 한 수를 메웠죠. 아, 예. 예, 지금. 근데 나 저기 빠지시는 거 보니까 딱안게이저저 좁은 공간 안에서의 이런 급소, 이 수상전의 급소나 뭐 사활의 급소 요거에 대해서 조금 공부가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예, 보니까 확실하게 보이네요. 이제 보니까. 그렇죠. 아. 수상전을 할때 기본이 뭐냐면 끊는 자리가 많으면 안 됩니다. 내 모양에. 네. 지금 여기 끊기는 자리가 보이죠? 이게 돌을 잡는다고 문제가 아니고요. 아니고 이게 이 돌이 하나 끊어지면요. 이 돌을 잡기 위해서 수가 줄어듭니다. 그렇네요. 내 공간을 내가 자꾸 메워야 돼요. 그러면 이제 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뭐 따는 건 지금 딱 봐도 안 되죠, 이건? 네. 지금 이게 수가 너무 적어요. 맞습니다.
막아야 되는데,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 패는 패지만 일단 늘어진 패고, 이러면 예, 안 되죠. 예. 그, 이런 데 끊기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일단은 이런 건 항상 내 돌을 그냥 연결시켜야 돼요. 수상전을 할 때는. 뭐 되는지 안 되는지는 나중에 보고요, 그냥. 연결시켜야 되는데, 여기를 두는 바람에 끊는 수가 생겼죠. 근데 또 그냥 치중을 했어요. 이건 안 되나요? 이것도 뭔가 될것 같은데요? 이것도 백이 될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원래는 일단 여기를 잊고 봤어야 된다. 네네. 지금도 뭐 지금 근데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지금 허수가 하나 들어갔기 때문에. 네네. 그래도 저 상대는 좀그 사활책 그래도 어깨 너머라도 봤나 보네. 그래도 좀 그렇죠. 잡은 거 이렇게 두는 거 보니까. 예, 여길 이어야 되는데 여길 떴어요, 또. 예, 지금 자기 목을 계속 조르고 있어요, 자기가 막. 그렇죠. 예. 이거 넣는 게 뭔지. 이렇게 해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럼 우리 저기 신현석 아마 일단 우리 시청자분은 우리 흑대국자신데 좀뭐 총평과 그리고 요런 부분만 조금 뭐 물론 뭐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좀그 조언 총평과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바둑을 너무 쉽게 이기려고 하는 거 아닌가. 예, 그냥 좀다 때려잡아서 이기려고 하면은, 오히려 더 오래 걸립니다. 예, 바둑을 빨리 이기고 싶은 마음이 보여요, 이게, 수들에서. 그냥 다 때려잡고 그냥 빨리 끝내고 싶다. 이런 게 보이거든요. 아니면은, 뭐, 박내기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그런 버릇들이 보이는데, 예. 박내기 진짜 많이 하셨던 것 같네, 보니까. 예. 두기 전에, 잠깐, 손을 떼세요, 그냥. 예. 그리고 이제, 자세를 이제, 멀리 보고, 그냥,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딱 끼고. 그러면 한 3점 늘지 않을까요? 아, 3점 늡니다. 예. 에이, 이거 저그 타이점 1단, 타이점 기준, 뭐, 한큐 기준 1단 갑니다. 네. 아, 아무튼, 뭐, 저희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봤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바둑도 좀 복기를 해주십사 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에, 저희 이메일 남겨놓을 테니까, 기보를 떠가지고, 저한테 파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복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